사장님 해봐서 잠깐만. 네. 나 찍어 저거 좀 내려줘. 어떤 거야? 크다. 이거? 아. 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십니다.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네, 갑자기 얼굴 흠 드지 마요. 네. 어서요.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뻐요. 마음이 이쁜 게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애기 데리고 와가지고 이뻐요. 제가요? 예. 네. 어? 내가 누구게? 동년이. 전부로는 많이 다르나 보네? 내가 동년인지도 알게? 그럼요. 자주 다르죠. 전만, 꼬이 전만 보러 다녀? 답답하니까. 하루 이틀 답답했네? 그래, 뭔가가 개운치가 않으니까. 어? 언니는 아무리 전 봐도 안 답답한 일 한 번도 없어. 그래요? 응.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만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우주마 뒤에 따라다니면서 같이 놀고 같이 다녀요. 같이요? 몇 번이 안 되죠. 우주마 받아준대요, 근데? 몰라요. 웃지 마세요. 가슴 속은 울면서 왜 웃어요? 그래요? 예. 억지 웃음이라도 쳐야죠. 억지 웃음? 응. 언니는 못했어요. 저요? 예. 왜요?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공주였죠, 공주. 공주. 누가 나를 떠받들어줘야지. 누가 나 안 떠받들어주면 화가 나가지고, 네. 떠받들어줄 때까지 화가 안 풀려. 네, 맞아요. 언니 또다이야, 또다이.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응? 또다이, 응? 집에 물건이, 이쁜 물건이 있는데, 다른 집에 이쁜 물건이 있으면 내 집 거 그대로 똑같은 게 있는데, 내 집 것은 싫어. 눈에 안 써. 어, 남의 집 가서 그거 차갖고 오는 거야. 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할머니야 속 엄청 세겠다. 어? 어? 언니야, 17살, 15살, 14살, 그 무렵부터 언니는 똘끼가 있었다. 어? 학교 다닐 때부터 똘끼가 있었다, 이거야. 정상적인 아닌 것 같아요. 가가지고 말을 하자면 학생이야 언니가 어? 교복 입고 학교 다녀야 되는데 언니는 특이해가지고 빨리 교복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학교 끝나면 다른 이쁜 옷으로 갈아입고 밖에 가서 놀고 다녔다고. 맞아요. 왜 그랬다? 거의 다 그러지 않아요? 그럼 그때는? 언니야 특이하지. 예, 내가 오늘 처음으로 어? 너 나와가지고 전 봐주는 거야. 처음으로 언니가 딱 누른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어? 들고 싶었다. 그녀가 언니가 자꾸 오지치다 아가야가 동자가 동료가 앞을 먼저 서가지고 자꾸 앞에서 어?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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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언니가 놀 수밖에 없다. 너무 놀아서 어? 너무 힘들어요. 어? 그러니까 언니가 일을 해도 절대 일 못해. 절대도 일하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 어? 그게 맞아야지 들리지? 맞아요. 어? 근데 언니가 얘 울고 있죠? 응? 왜 울고 있죠? 어? 언니가 슬퍼서 울고 있다. 많이. 언니야 많이 울어. 나는 신나니까.
할아버지가 부상하래. 아빠가요? 언니야, 할아버지가 불쌍하대. 왜요? 할아버지가 언니를 버릇을 잘못 꽂혀놨대. 할아버지가 새롭게 생겨내 언니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줬대. 어?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강하게 못 키운 게 이렇게 만들어놨나 싶고 할아버지가 그래서 지금 슬프대. 언니 할아버지는 일도 안 하셨어. 똑같으면서 왜 그래? 언니 할아버지 일 안 했잖아. 놀고 할머니만 일해가지고 할머니가 몇 개 살겠잖아. 맞아요. 근데 왜 그래 할아버지? 어? 마음은 안 그랬나 보죠. 어? 할아버지는 있잖아 집에서 놀면서 할머니가 옷도 잘해줘야 돼. 할아버지는 이상한 옷 입는 것도 제일 싫대. 좋은 옷만 입어야 돼. 좋은 옷만 입고 우리 엄마처럼 이렇게 여름에 입은 우리 엄마처럼 모드 한복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만 입고 있다. 네, 맞아요. 할아버지가 집에서 왜 모시 한복을 입고 있다? 할아버지라서 그래요. 할머니가 힘들겠다.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아메만 찾고 있어. 네. 할렐루야 아메. 할렐루야 아메. 할렐루야 아메. 근데 언니는 할렐루야 아멘 안 찾잖아. 저는. 언니는 할렐루야 아멘 안 찾잖아. 그치? 사실 그쪽으로는 믿음 없어요. 어떻게 그쪽으로 갔는데? 엄마가? 아니. 이모야가. 제가요? 그쪽으로 안 가요. 안 간다고 했잖아. 내가 언제 간다고 그랬다? 할머니가 할렐루야 아멘만 찾는데, 이 모양은 그쪽으로 안 간다고. 네. 응? 근데 이 모양 나이 진짜 많아. 네. 나이 많은데 자꾸 할머니한테 돈 달라고 그래? 지금은 안 그래요. 응? 지금은 안 그래? 네. 지금은 줄 돈도 없을걸요. 이 모양이 다 써가지고 줄 돈도 없겠지. 그런가 봐요. 응? 맨날 할머니가 이모 전화 소리만 들으면은 겁난대. 전화 소리 이모 전화 딱 오면은 전화 안 올 때는 걱정하고 전화 소리만 딱 오면은 이것도 나한테 돈 달라는가 보다 하고 이모 할머니가 심장이 착상 내란진대. 네, 그런데요. 응? 네, 그래서 요즘 전화 잘 안 해요. 안 해도 걱정. 네. 해도 걱정이 돼요. 그런가 봐요. 근데요, 이모야. 네. 왜? 이모야 아저씨 없어요. 없어요? 네. 이모야 아저씨는 없는데, 이모는 나이가 많은데, 왜 이렇게 시집 가고 결혼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면사포요? 예. 네. 그런 건 한 번도 안 써봤대요. 예. 네. 안 써봤어요. 예. 예. 안 써보고 어떤 아저씨하고 살았대요. 예. 그래가지고 애기는 있대요. 예. 애기 있어요? 있어요. 예. 근데 그 애기가 이모를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근데 이모야는 가슴이 아파요? 아파요. 근데 이모야는 그 애기가 이모야를 너무너무 사랑했대. 이모는 왜 담배 피우고? 왜? 이런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너름요. 너름냐? 이모야 이렇게 하고 다녔대요. 네. 그래가지고 돈도 겁나 많이 꼴았대요. 네. 응? 그런 건 안 봐도 되는데. 뭐가요? 창피하게. 부인도 어떻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근데요, 이모야는 결혼은 안 했는데 이렇게 정했다가 난 애기가 잘 몰라요. 정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이름은 올라갈 때야. 네.
둘이 올라 이름은 올라가 있대요. 네, 올라가 있어요. 예. 근데 아기 때문에 올렸어요. 예. 1년도 못 알았대요. 우린 거의 살지 않아요. 예. 1년도 못 알았 못 알았대요. 1년도 못 알고 이모야가 살기에서 밖으로 뛰어 나왔대요. 그 아저씨가 깡패였대요. 깡패. 깡패가 아니라 양아치죠. 양아치? 네. 근데 깡패였대요. 그러니까 지 자기는 깡패인 거야. 자기가 아저씨가 생각하기에는 깡패고 이모가 생각하기에는 개양아치고. 어? 여자만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목도 조르고 어? 화도 되고 무서워. 무섭고 여기가 막 이상한 게 그려져 있어요. 몸에요. 아, 뭐 지금 모르셔. 여기에는 있긴 한 다리하고 이상하게 그려져 있어요. 몸에요. 이상하게 그려져 있는데 그 아저씨가 이모 지금 찾고 있어요. 하, 진짜 좋아서 찾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요? 예. 니가 감히 나를 벌어? 니가 니 주제? 근데 뒷담 못생긴 나도지야. 네. 뒷담 못생겼고, 어? 눈도 뱀눈처럼 생겼대요, 그 아저씨 눈이. 눈이 얇아요. 예. 뱀눈처럼 이렇게 생겼대요. 예. 어? 근데 계속 찾고 있어요. 계속요? 어? 예. 이모 죽인다고. 나 잡혀요, 그러면? 아니야. 안 잡히게, 하잡지가, 할아버지가 도와준대요.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언니야 아버지가, 이모야 아버지가 도와준대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모야 아버지가 잘 봤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호루자식이 돼요. 호루자식 맞아요. 진짜 호루자식이에요. 할아버지가 호루자식이라는 소리를 잘 썼대요. 예, 네, 잘해요. 예. 그게 제일 큰 욕이에요, 우리 아버지한테. 예. 호루자식? 그리고 왜 이모야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이런 상자가 있어요. 할아버지 방이 이렇게 한쪽이에요. 상자가 있는데 그 자꾸 자기가 뭐든 하려고 어? 그 이렇게 종이 같은 걸 훔쳐가려고 그 아저씨가 그랬대요. 아 그냥 족보 뒤져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문갑을 뒤져서. 그거 뒤진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나는 족보 뒤지는 걸로 봤거든요. 그런 거 뒤진 게 아니다. 그게 뭐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뭐 해쳐먹으려고 뒤졌다고 돼. 그럼 집문서일 텐데. 예. 그래요? 예. 뒤지는 건 내가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한 적이 있거든요. 잘 도망 나왔대. 안 도망 나왔으면 이모는 벌써 정신병원에 입원했든지 아니면은 이모가 뛰어내렸거든 내렸든지 했을 거래요. 어? 근데 어떤 아저씨가 구해줬대. 어떤 상추화가. 네. 그 사람 아니었으면 안 나왔으니까. 예. 어떤 상추화가 구해줬는데 이모보다 되게 나이가 적었대요. 네. 적은 사람인데 어? 그 삼촌이 지금 없어요. 그 삼촌도 떠나갔대요. 근데 이모는 좋아요. 뭐가 됐냐면 이모는 여기 가서 처음 보고 그 무당 선생님하고 친해지면 산 따라다니고 또 이 선생님하고 친해지면 산 따라다니고 또 이 선생님하고 친해지면 산 따라다니고 많이 이모는 어떻게 맞아다만 우도마처럼 많이 산 따라다니면서 많이 빌고 다녔대요. 거기만 까딱까딱 하면 뭐 어떡해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못 와요. 응? 일하기 싫어. 어? 진짜 이모는 일하기 싫어요. 네, 일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예. 이모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일하기도 싫고, 네. 아무것도 하기 싫던데, 어쩔 수 없으니까, 네. 일을 했는데, 네. 일하는 것도, 어?
이렇게 일을 이렇게 있으면은 이모는 이것밖에 일 안 한대요. 네. 잔대요. 맞아요. 자는 게 낙이 돼요. 나는 그냥 자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면서 할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자면서 나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고 자꾸 그집만 먹고 산대요. 네. 나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그대로 자고 싶어요. 그대로 그냥 안 깨어나고 고통 없이 그대로 안 깨어나고 싶대. 근데 그러지 말래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 너무 상처가 커서 그런데. 그리고 옛날에 어렸을 때 밖에 나가고 그랬으면은 이렇게 TV에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아저씨 아들이 이모한테 종이도 주고 그랬대요. 찾아오다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찾아가지 안 찾아갔대요? 내가 많이 게을러요. 게으른 게 아니라 두려웠대요. 아니 두려운 그런 건 없는데 모르겠어요. 왜 안 갔는지. 마음속으로 두려웠대요. 내가 그런 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나는 원래 그런 용기는 없어요. 예, 두려웠대요. 그지만 치지 마세요. 맞죠? 네.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TV 나와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됐을 텐데. 지금은 안 불러요. 나이가 많아서. 그럼요. 이제 할머니인데. 근데 이마는 끝까지 오지처럼 이렇게 산다니면서 그렇게 다녀야 된대요. 그래야 이모가 산대요. 그래요? 예. 네. 일하면서 한 번씩 다녀야지 살지 그렇게 안 하고 나면 숨통 막혀서 죽겠대요. 낙이 없어요. 예. 네. 이모가 술 못 마셔요. 잘 못 마셔요. 술을 못 마시는데 억지로 술 마신대요. 억지로 마셔야 하니까. 왜 그러냐면 이모는 사람 비율 못 맞춰요. 그런가 봐요. 사람이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공주인데 어떻게 공주가 사람 비율 맞춰? 공주 돼지 빠져야 되는데? 그런가 봐요. 아. 그래가지고 그냥 먹자. 안 들어가는데 억지로 꾸역꾸역 먹는대요. 네. 그리고 정신줄 넣고 그냥 일한대요. 근데 그래. 술 먹으면 안 된대요. 이모야. 네. 그거 여기 이렇게 여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많이 피면은 이모야 그쪽이 많이 아프대요. 네. 알고 있는데 안 끊어져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뭔지야. 뭐 얘기하는지는 알아요. 폐 얘기하는 거죠. 폐예요? 네. 그든가? 네. 그런 거 많이 하면 안 된대. 이모 입에서요. 네. 자꾸 피토하고 그랬대요. 옛날에 그랬어요. 피토하고 그랬는데 또 그런 거 자꾸 많이 하면은 또 피토하고 군대요. 그래요? 예. 이모는 그랬지. 그게 이모 집에 유전이 돼요. 유전이요? 예. 옛날에 고모가 그러셨대요. 고모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게 가졌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아빠는 그냥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쪽이다고요. 아, 나랑 똑같은 그게 아니라 그 폐 쪽이 약하다? 예. 아. 그래서 그러는데 딸랑 터질걸 하면서 우리 자라 찾아가고 받아가고 그때가 제일 행복해져요. 그래도. 네, 맞아요. 그때가 제일 좋대요. 그랬었어요. 다음에 이거 끝나더라도 네. 오도마 매일매일 찾아다니니까 네.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요? 응. 그럼 고맙죠. 아니 진짜로요. 매일매일 따라다녀가지고 네.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가 네. 이모한테 고맙대요. 그래요? 아까 탐퉁이 그려줬다 그랬는데 네. 이모가 그 삼촌 땀에 많이 빌었대요. 예, 네. 많이 빌었어요. 예, 그 삼촌 땀에 그 오도마 같은 분도 따라다니면서 정말로 많이 빌었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진짜 고맙다고 그래요. 그래요? 빌어줘서 고맙다고.
응. 밤에 정신 들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요? 예. 정신 차리게 만들어준대. 근데 이모 성격이 똑같대요. 나도 내 성격이 싫어요. 응. 다른 사람한테 잘하면서 왜, 응? 남자한테 삼촌도 그렇게 이러고 얼굴은 이쁘게 생겨가지고, 응? 남자가, 이모가 남자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남자한테 이모가 막 하나만 이말저말 다 해버렸네요. 막 이욕도 하고 죄악도 하고, 이욕도 하고 죄악도 하고 막 다 그랬네요. 내가 좀 입이 걸어요. 예. 마음은 안 그런데, 그냥 입에서 그렇게 막 나가요. 화가 나면 없는 말도 막 해버린대요. 네. 어? 끝끝내 내가 이겨야지 되니까는 그렇게 한대요. 어? 맞아요. 나 그런 성격 맞아요. 엄마한테도 막 하나만 욕하고 막 그랬어요. 엄마한테 하나만 욕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못돼 먹은 년이라고. 다음에 네. 다들 우리 집 놀러 오대요. 그래도 돼요? 응, 놀러가지고 우리 엄마랑 손잡고 다시 산에 같이 다니고 그러대요. 이제 이모 산에 그 가가지고 안 다닌대요. 산도 안 다니고 바다도 안 다닌대요. 그때가 되게 요즘에 와서 생각하니까 그때가 되게 그립더라.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집 못 가니까 우리 집 와가지고 다시 해주면 고맙지. 어, 그렇게 해줄게. 내가 이모 이뻐가지고 내가 오늘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준 거야. 네. 알았지? 어. 그래도 이모가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랬다 그랬잖아. 네. 그렇게 하고 나면 이모 가슴 속에 있는 게 조금 다시 또 살아나고 그러지. 그렇게 안고 자꾸 그냥 있었다가는 어 이모 자꾸 어 자기도 모르게 바보 되고 자기도 모르게 어 주지 않게 되고 그냥 막 아까 말했듯이, 어? 그냥, 잠자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잠자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잠자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하지 말래요. 다음에, 가서, 오늘은 너무 시간 많이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는, 네. 다음에, 네. 어? 우리 집 다시 놀러오고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네. 내가 이모야 이뻐하니까는 지금, 네. 우리 엄마가, 어? 다시 오면 내가 이 우리 엄마한테 탁 세입은 옷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손 대두고 가야 돼요. 내가 이마에 이뻐하는데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할 건데? 그쵸? 네. 대두고 가줘요.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대요. 어? 고마워요. 그리고 아가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엄마 기다리냐고.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아가가 지금은 공부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한대요. 맞아요. 예, 공부고 먹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다는, 어? 날라리 삼촌들하고 어울리고 놀고 다닌대. 어? 엄마한테 마음속으로 복수하는 거래요. 어? 그럴 것 같아요. 응? 엄마한테, 그런데요. 네가 나 버리고 갔지? 이제 니대요. 엄마도 아니대요. 이제 화가 나가지고. 너무 사랑해가지고, 칭호침이 생겼대요. 네가 나 버리고 갔으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 어? 한번 봐다고 네 가슴 속에 내가 피눈물 흘리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산대. 어? 그러니까 이모 산 짜증내면서 다음에 놀러와요. 그래요. 응? 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여기서 아저씨가 그만하라고 해요. 여기서 계속 하면 안 나가요. 쪼쪼쪼쪼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네. 응. 저 잘했어요? 네. 다음에 사탕 타갖고 오세요. 네. 사탕하고 핀 끄고 싶어요. 핀요? 뭘 핀? 예. 네. 나 예쁜 걸로. 이쁜 걸로요. 네. 이쁜 걸로 사서 드세요. 네, 그럴게요. 이쁜 거 사가지고 다시 놀러 오세요. 네. 알았죠? 네. 잘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끝났어요. 네. 오늘은 애기가 좀 맞았어요. 그.